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일정 인천공항 문화재 감정관실 감정위원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네. 그럼 또 하시겠어요? 또 하시겠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간 야간 당직이 있어서요. 주간 근무가 9시부터 10시까지 있고요. 하루에 꼭 한 번씩 당직에서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뭐 가정이 있으니까요. 뭐 아이들도 있고 뭐 할 수 없죠. 저. 이게 저희 방으로 일단 와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아, 까먹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막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첫 번째로 저희 사무실을 내방해서 소지한 미술품이 문화재인지 판단을 유리화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소지한 미술품을 그냥 들고서 나가려고 할 때 검색대에서 문화재인지 그거를 좀 판단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색요원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을 홍보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세간의 반인 문화재를 감정하는 등 문화재의 보호와 그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인천공항 1터미널에는 가장 중앙 출입구로 들어오시면 안쪽 벽면에 화장실과 약국이 있는데요. 그 사이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들어오셔서 미술품을 보여주시고 이 미술품이 나갈 수 없는 문화재인지 나갈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닌지 여부를 감정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집에서 오랫동안 할머니가 쓰시던 거, 어머니가 쓰시던 거 집안에 쭉 내려온 게 있잖아요. 이런 유물을 국외 반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하잖아요. 혹시 이 공항에 와서 이건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놔둬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은 있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사이트에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물건이다 아니다를 SMS나 메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을 또 관련할 걸 가서 전공을 하시고 관련 기관이나 뭐 박물관 등에서 이제 문화재를 많이 다뤄가면서 문화재 감시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련 작업을 거치시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감정관 선발 시험을 봅니다. 그때 이제 공무에 응시를 하시면 또 시험 과정을 거쳐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간 야간 당직이 있어서요. 하루에 꼭 한 번씩 밤을 새서 철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24시간 공항이기 때문에 새벽 출국하시는 분들은 새벽 3시건 새벽 4시건 뭐 언제든지 저희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문화재인 경우로 그 판단이 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중요 문화재 같은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요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인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증을 하신다든지 어쨌든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사실은 사명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업으로 하고 또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실물 감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위작들도 많이 보고 사실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연의 또 연구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거를 다음 시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훼손되지 않고 국외로 유출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재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서 후손에게 전해줘야 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재를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지켜야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써 문화재가 단절되지 않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